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직후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대통령실이 이르면 내일 후임 비서실장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일괄 사의를 표명한 수석 비서관들의 교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일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서실장에 이어 일부 수석 비서관들 인선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무수석과 사회수석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무수석은 여소야대 국회를 감안해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임무를,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연착륙을 고려한 임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두 명 그만두는 걸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교체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선이 마무리된 뒤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국정 쇄신 메시지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됩니다. 이후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병대 최상병 숭직 사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9일 마무리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 여당 일각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어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총선 다음 날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작별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부족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총선 패배와 관련해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면서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에서 대역전극을 이뤄낸 분이죠. 화제의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되고 지난 이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신 없으셨죠? 아무래도 동탄 주민들께서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선택으로 저를 국회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동탄 곳곳을 돌면서 지역 주민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 동탄의 여울공원에 나와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정치적 고향인 노원에서 세 번 출마했을 때 다 실패를 겪으셨는데 이번엔 작은 신생 정당으로 나와서 또 새롭게 도전한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가장 주요했던 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의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많은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당과 당 사이의 경쟁 또 인물 간의 경쟁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더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드렸고 주민들께서 아주 그분에 대한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동탄 주민들께 저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언젠가 노원에 다시 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노원구 상계동이라는 공간은요. 4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정착하면서 지금의 동탄처럼
화이트 칼라 신혼부부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고요. 그때 상계동에서 제가 자라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이 지금 동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개선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동탄과 상계동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동을 떠나온 아쉬움은 있지만은 지금은 동탄에 집중해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동탄이 어쩌면 제 고향 상계동처럼 배드타운에 머무르기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더 노력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선거 기간 동안 어머님의 유세 모습이 참 화제이기도 했는데 어려운 순간마다 누구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하셨나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는 동안 부모님이 선거에 너무 깊게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에게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 어쩌면 가장 보수 성향에 짓고 또 보수를 사랑했을 만한 사람들의 개개의 가정들에 너무 많은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또 다른 언론에서 예로 들었던 것이 박정훈 대령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집권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건요.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은 서슴없이 하셨고요. 네. 반대로 본인의 가족, 그 김건희 여사 측 그런 처가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중잣대 때문에 대통령의 공정 그리고 원칙과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상처를 줬던 가족들이나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되짚어보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 대선과 지선 때는 1대1로 대화도 좀 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가장 답답하다고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저는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여당 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게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본인 주변에는 이제 지금 와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가 강하게 표현하자면 간신들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일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당선된 다음에 최대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가지고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은 한덕수 총리님이 물러나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자리에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기대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있었는데 아마 또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할 정도의 용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아마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또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인사로는 감동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젊은 세대의 실망감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뭐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비서실장, 뭐 총리 비롯한 인적 쇄신을 할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좀 담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께서 먼저 이 보수 진영 내에서 화합할 수 있다는 모습 보여주셔야지 그 다음 단계를 국민들이 아 그러면 좀 진영이 다른 사람과도 화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박해했던 하지만 굉장히 보수 일각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또 사랑받는 정치인들을 발굴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미 국민의힘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보완제가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네.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국민의힘과 합당 가능성은 그러면 전혀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사실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또 개별 정치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당을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고 추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 되었는지 진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석을 가져간 조국 혁신당급의 돌풍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바라보면서 좀 부럽다거나 아쉬움이 있진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표격의 인물들이 개인적인 서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견제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게 네. 저희가 원내에 진입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는 또 여당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선명한 선명성 측면에 있어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종혁신당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기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개혁신당과 종혁신당도 그런 의미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조금 더 민의를 받들어가지고 원내 의정활동을 벌이느냐. 이거는 결코 수혜 문제도 아닐 것이고요. 선거에서의 지지율 문제도 아닐 겁니다. 이제 그 뭐랄까 경쟁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 거 가지고 통치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비례 1번 후보로 의사 출신을 하셨고 이후에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개혁신당 지지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준석 당선인께서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명확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에 서남대학교 의대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 전라남도 지역이나 전라북도 지역에 그 쿼터만큼의 의대를 신설하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그리고 의공학 분야, 그러니까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등의 연구중심 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연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의공학 분야를 발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했던 3천 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려서 5천 명 만들겠다. 이런 거는 정치적인 의도이지 그 수치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회하고 의료계와 또 시민들 그렇게 또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규모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주장이 지금 의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좀 상통해 보이는데 그럼 의료계 입장과 같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의료계라고 하면 물론 의협이 중심에 있지만은 지금 이 과정에서 수련 과정에 피해를 입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방향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영 후보와 오늘도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의료개혁 문제 있어가지고는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대안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그럼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뭐 숫자나 범위가 있으신가요? 저는 증원 규모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뭐 200명 선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요. 그것이 실제로 기피과 진료와 지방 진료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숫자가 늘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네. 철학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 보수라는 이름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개혁신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저는 개혁신당이 물론 제가 개인적인 의사를 많이 밝히긴 했지만은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지킨다든지 기회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것이 지속되면은 지금까지 어쩌면은 그 냉전 이후에 어쩌면 60년, 70년 동안 대한민국 보수가 고수였던 조금 낡아버린 관점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가 사실 2000년대 들어가지고 낙수 경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쟁 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상호주의 통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국민들의 주류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선거 때마다 뭐 보수만 다 끌어안으면은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 보수 측에서 이끌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보수의 아젠다도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길에 있어 가지고 개혁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저희 개혁신당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좀 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그 시간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는 25일에 대규모 사직이 예정돼 있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의료계 입장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는데 전공의 대표는 교수들 역시 전공의들을 착취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SNS에 공유한 한 기고문입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전공의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는 내용입니다. 또 병원들을 향해선 의료 공백 사태에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비판도 담겼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25일이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돼 대학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효력이 발생해 실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총선 전후로 3번 연속 생략했던 브리핑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 정부의 방침과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사흘 뒤면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년 되는 날입니다. 304명이 숨졌고 5명은 아직 유해도 찾지 못했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보세요. 아기 대단해요. 신나겠어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모하러 온 시민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일 같고요. 아직도 기억나고 다 구조됐다는 거 보고 안심하고 있다가 또. 아이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본딴 추모 공간. 10반이었던 단원고 2학년, 8반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0년을 떠올리는 가족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10년을 걸어오는 동안. 국가에 대한 국가 폭력도 있었고 혐오 모독 발언들로 상처도 입었고. 평범했던 엄마 아빠는 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 숨기기 급급했고. 자식이 죽어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무작정 나선 발걸음까지 막아섰습니다. 가족들은 혐오의 대상이 됐고 책임자들은 교묘히 처벌을 피했습니다. 참사 다음 해에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온갖 방해에 시달리다 해산됐습니다. 이후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2022년 9월 정부와 국회가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잘못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뒤 사과하고 각 부처는 권고사항을 이행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권고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 사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인재는 반복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도박 빚을 갚으려고 야구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돈을 빼돌린 전 통역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타니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불법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댔다 재판에 넘겨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연방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 하루 만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LA 연방법원 판사는 미즈하라의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단 오타니와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 보증금 3,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수사 결과 2년간 오타니의 계좌에서 빼돌린 금액은 220억 원이 넘습니다. Phone and bank records show that Mr. Mizuhara appears to have accessed Mr. Otani's bank account online. What is more, Mr. Mizuhara lied to the bank to access the account. 미즈하라가 도박으로 잃은 금액은 568억 원에 달하는데 도박에서 딴 돈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검찰은 오타니가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미즈하라 변호인은 성명에서 미즈하라는 오타니와 다저스 구단, 메이저리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타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야구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고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9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3, 4도 높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서 올해 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될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